이마와 코가 봉긋한 게 명예와 재물이 따를 것이고 입은 도톰하고 붉으니 굶어 죽을 일이 없을 것이다. 눈썹은 일자형의 눈동자는 흑과 백이 분명하여 맑게 빛이 나니 취직을 해도 직장의 신이 될 터이고 심지어 도둑이 된다 해도 이름을 떨치며 크게 성공할 삶이로다. 우리 집에서 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어? 귀가 작고 코는 오똑하니 초년보다는 중년에 성공할 상으로, 직사각형의 날렵한 얼굴은 조직 생활은 어울리지 않으나 턱과 아래 입에 힘이 있어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 인기가 오랫동안 높을 상이로다. 코가 시작되는 눈 사이가 위로 솟았으니 곧 재물과 인연을 만날 신세계가 시작되겠구나.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관골이 두드러져 명예도 보이고 이마가 풍성하고 밝은 빛이 나고 있어 큰 결실을 거두겠으나 코끝이 뾰족하게 들려서 재물이 셀 수 있으니 여자에게 꽉 잡혀 살아야 길하겠으며, 위와 아래 입술이 균형이 잘 맞고 일자형의 입을 가진 걸 보니 납득이 가지 않으면 쉽게 의지를 굽히지 않는 강인한 상이로다. 내 얼굴도 좀 봐주시오. 관상은 전양반이 보고 나는 심상을 보느니라. 심상을 봐야 되는구나. 이마는 밝은데 눈썹과 눈썹 사이가 넓고 풍성한 게 몹시 기라도다. 눈은 수봉 아니라 봉황의 눈을 닮았으니 귀하게 살 팔자리였다. 살집 있는 코 밑으로 세로주름이 보기 좋게 나있으니 타짜가 되더라도 고수가 될 것이며 어디 가든 돈의 맛을 제대로 볼 상이로다. 어찌 내 얼굴을 그리 쳐다보느냐? 상이 훤하더냐? 눈은 학을 담고 눈동자의 흑백이 분명하며 빛이 나니 필시 이름을 날릴 것이고, 아래 입술이 풍성하고 입꼬리가 올라간 것이 좋은 미소를 사람들에게 보이니 야, 여자들이 줄줄줄줄 따를 상이로다. 학교에서 빛이 날 팔자이며 남의 목소리가 잘 들리는 귀를 지녔도다. 과거 준비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소? 문명에 체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